연꽃 식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 연꽃 식초 만드는 방법 연화 초방 원문이고요. 번역문입니다. 제세인술 이렇게 참고되어 있고요. 조리법입니다. 1단계부터 7단계까지 1. 밀가루 한 대와 연꽃 세 송이를 찧어 곱게 가루 내어 환을 만든다. 2. 종이봉투에 넣어 바람이 통하는 곳에 매달아 둔다. 3. 1개월이 지난 현미 한 마를 물에 하룻밤 불려 찌고 물한 말, 2의 연꽃가루를 함께 섞어 식초를 빚는다. 4. 종이를 7겹으로 층층이 단단하게 밀봉하며 매 겹마다 7일이라는 글자를 써 넣는다. 6. 7일이 지날 때마다 한 겹씩 벗겨내어 49일이 되는 날에 이렇게 밀봉한다. 7. 떠낸 초를 팔팔 끓인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